지난화 이야기. 가자. 위험하다. 영역 전개. 나찰 혼연무. 너의 눈 육안 굉장히 가지고 싶었거든. 살인미. 아, 이 느낌, 이 기분 정말 대단해. 그릇으로도 느낄 수 없던. 다 치고 내 말 들어. 뭐? 인드라의 진짜 능력? 재앙월령 인드라, 너의 술식을 지금부터 발동해라. 저 녀석에게. 무슨... 뭐야...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. 그래? 궁금하면 보여주지. 어? 뭐야... 대체... 아무 공격도 안 맞았을 텐데... 그게 나의 최강식신... 재앙월령 연옥신장 인드라의 능력. 재앙이다. 재앙?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까? 한마디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한 사람에게 덮어씌우는 능력이지. 재앙을 덮어씌운다고? 그래. 재앙은 지속적으로 너에게 발생할 거다. 말도 안 되게 까다로운 능력이네. 너가 벗어나는 방법은 죽는 거, 그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. 어? 어떠냐? 설마 나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. 맞아. 내가 너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재앙의 강도는 강해진다. 한 발자국 가까워졌을 때 그 정도의 재앙.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어떻게 대먹은 술식이냐? 식신한테 저런 능력이 있다고? 세상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식신들이 있지. 그 중에서는 생명체 형태가 아닌 것들도 여럿 존재한다. 상처가... 서로는 그만두지. 그래서 고통스럽게 죽고 싶나? 나 떨고 있어. 대체 왜? 공포는 없애버려서 터인데 뭐가 문제인 거야? 난 어떻게 해도 저 녀석에게 이길 수 없다는 거냐? 이 빌어먹을! 이길 수 있다. 어? 누구야? 응? 내 능력을 써라. 너의 심정을 변화시켜라. 그게 무슨... 너 자신에게 최면을 걸라는 소리다. 나 자신한테? 너 자신이 느끼는 공포를 최면으로 바꾸란 말이다. 어, 주인장씨께서 하신 것처럼 최면을 걸라는 건가? 혼잣말을 하고 있네. 마지막 유언 같은 건가? 요건마야! 그래. 내 두려움과 공포를 덮어줘. 재가는! 재건은 필요 없다. 뭐? 난 원님이 좋으니까. 그래. 응? 아무리 저항해봤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한다. 뭐야? 지금 뭐 하는 거지? 너의 두려움에서 공포를 빼고 광기만을 남겼다. 잘 봐라. 그래. 어쨌든 줄기살기 둘 중 하나. 내가 시도해볼 건 다 시도해볼 거야. 발악할 시간을 주면 안 돼. 하...
흐르베 유라 유라 바라검 이게 신장 마허라! 마허라? 혀가 보이지 않아. 그래도 뭐 알 바 아니지. 오호라, 드디어 겁쟁이에서 벗어난 거냐? 내 차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. 너에게 직사급의 재앙을 내려주마. 들어와, 죽여줄게. 지금! 기다려, 대식가. 어? 슬슬 적응하기 시작했어. 나한테 한번 맞춰봐 줄 수 있을까? 느낌은 대충 알았나 보네. 믿어줘. 알겠다. 유견! 성공이다. 좀 물러나자, 대식가. 점점 무인기와의 상태가 풀리고 있어. 빨리 손을 봐야 해, 라테! 조금만 기다려줘. 걸리는 게 있어. 매튜, 내가 지켜주... 이미 전투 불능인 것 같네. 빨리 마무리를! 잠깐만! 매튜, 내가 지켜주... 매튜... 저 녀석... 왜 그래? 아니야... 미안하다, 묘하... 왜... 편안히 쉬어, 이제... 어? 매튜... 이건... 잠깐만... 포식가의 기운이 묘한 데서! 이 녀석! 상태가 이상해! 떨어져! 이 녀석! 설마! 피해야 돼! 늦었어!